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연구원 인사 마이너스 계좌와 차고 송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2379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그 차고로 송금한 자고 피고인의 은행입니다. 송금한 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결국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하면서 차고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계좌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계좌는 지급 정지된 계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차고 송금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다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계좌 주인은 마이너스고 지급 정지됐기 때문에 그 통장에 뭐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좌의 주인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에 지급 정지됐으니 다른 재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이 돈을 이제 차고 송금 제도를 받아내겠다라고 마음먹고 채무 변제를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또 과연 그러면 은행은 과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대방이 될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죠. 결국은 차고 송금된 금액이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계좌 주인이 본 것이냐 아니면 못 받을 돈을 갑자기 받게 된 은행의 이익을 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자금 이체 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결국 차고 송금된 경우에 그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라 하더라도 수취인이 예금 계좌를 취득하는 거다. 즉 계좌 주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경제 이득을 취득한 거다. 그런데 마이너스 계좌는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대출 채권이 상계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원고의 손해로 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계좌주, 그 수취인의 예금 채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계가 된 것일 뿐 원고의 손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얻었을 때그 손해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부당이득 상대방의 이익이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이익을 얻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계약법상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크게 계약법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데 계약법에 의한 경우가 이제 사적자치의 영역이 적용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경우는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거나 부당이득을 했거나 사무관리를 했거나 이제 부당이득의 요건은 위법성에 상관은 없죠.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누군가의 손해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수취인, 예금 계좌주가 예금 채권 상당의 이익을 원인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은행이 얻은 이익은 그로 인한 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수취인이 마이너스 통장에 지급 정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이 없어서 원고가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누구냐? 막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손해로 인해서 이익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법리적으로 판단해야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거 이거는 수취인이 예금 채권이 됐기 때문에 자동 상계돼서 이득을 얻은 것이지 그렇지 그 원고의 손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